아니다. 자, 그럼 아까 사실 조금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이스트 앵글리안 그러니까 학교마다 사실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팅엄 파운데이션은 다 유카스 지원을 바로 못하고 네, 나중에 이제 레이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첫 파이널 텀 성적이 나와야 유카스 지원이 가능한 반면 이스트 앵글리안은 그냥 일반 영국 학생인데 마찬가지로 유카스 지원을 하게 돼서 보통 10월 달부터 유카스 서포트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어땠어요? 도움받고 이러시는 건? 아, 저는 정말 만족을 했고요. 네. 근데 물론 실장님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학교 안에서도 서포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단 공식적인 세션으로는 이제 수업 뭐 자기소개서를 봐주는 수업 하나 이제 인터뷰 연습하는 수업 하나 이렇게 딱 두 가지가 공식적으로 있고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메일로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소개서나 뭐 인터뷰 연습 필요한 사람 뭐 본인한테 연락을 하라고 메일을 하는데 대부분 애들이 답을 안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메일을 잘 챙겨보고 도움을 계속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원래 약대 담당하시는 분 말고도 다른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랑 뭐 입학 뭐 총괄 담당하시는 분한테, 네네네 그분한테도 찾아가서 뭐 봐달라고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저는 이제 정말 최상의 조건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고요. 근데 모크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 연습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그 인투에서도 약대 이제 뭐 예상 질문지랑 실장님께서도 예상 질문지를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직접 작성을 하고 거의 달달달 외우다시피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받으면은 항상 그 약대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연습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연습하고 그러면 사실 제가 느끼기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적극적인 태도로 네. 선생님한테 내가 더 요청을 해라. 네, 맞아요. 이건데 네. 사실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뵈려면 교무실 가야 되고 네, 교무실 네. 왠지 내가 잘못했을 때만 가는 것 같은 아, 느낌이 네, 네. 있는데 영국 학교 선생님을 요청하고 이런 거는 전혀 부담감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네, 전혀 부담감이 없고 이거를 한 번이라도 더 제가 요청을 하고 더 도움을 받아야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네 저는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냥 메일로 그냥 혹시 뭐 인터뷰 연습할 건데 도와줄 수 있어라고 물으면은 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 날짜 잡고 그래서 교무실 앞에 거기 테이블 게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얘기하면서 인터뷰 피드백 해주시고 네. 오히려 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선생님들도 더 좋아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더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더 좋아해요.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의 학생들보다 이제 수업 태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인 학생들을 더 좋아하세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인 학생들이 솔직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저도 같은 반 내에서도 이렇게 막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은 진짜 소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들도 다 보면 본 수업 태도도 늘 적극적이고 다 자기가 도움을 요청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꼭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다 중요한 거예요. 일단 지원했던 학교가 아스톤. 아스톤 말 그대로 이제 가장 인슈런스 옵션으로 지원했던 네, 학교고 그치. 이스트 앵글리아 지원하고 킹스 칼리지, 노팅엄 그리고 UCL 지원했었는데 아시 킹스 칼리지는 인터뷰도 없이 바로 입학 허가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프레딕 스코어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랬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먼저 지금 써져 있는 순서대로도 인터뷰랑 오퍼가 나왔던 순서였고요. 먼저 UCL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학부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그냥 고등학교를 바로 마치고 파운데이션을 하시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이제 UCL도 나중에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근데 프레딕스코는 높아요. 높아야 된다. 예상 점수 높아야 돼요. 네, 인터뷰를 무조건 받으려면 프레딕트 스코어가 제일 중요해요. 한 가지 예시로는 일단 이제 텀 1이 끝나고 나서 성적을 받으면은 선생님께 이제 내 프레딕트 스코어가 몇이냐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프레딕트 스코어가 75에서 85였고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60에서 70을 받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두 명이 60에서 70을 받았는데 한 명은 거의 클리어런스 때쯤에 이제 인터뷰 요청이 네, 인터뷰 요청이 왔고 그다음에 그 한 친구는 아예 인터뷰를 못 받았고 근데 저는 이제 지원을 하고 한 2주 내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프레딕트 스코어가 중요한 게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 성적이랑 파운데이션 지금까지 봤던 시험이랑 과제들 성적표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텀 1 때 봤던 시험이랑 뭐 과제들 그런 성적들이 다 거기에 기입이 돼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하정님이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볼 때 코로나가 네, 코로나가 이제 막 그 저기 퍼지면서 원래는 다 대면 인터뷰인데 영국에 네네. 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노팅원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어땠는지 먼저 일단 제가 어스턴이랑 UA 같은 경우는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한국 캠퍼스를 진짜 갔던 거죠? 네네, 네. 맞아요. 하루 아예 비워서? 네, 하루에 나를 아예 비우고 그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요. 일단은 어스턴이랑 UA 특히 인터뷰를 할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제 자기소개서를 읽지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읽어보시지도 않고 저에 대한 정보도 아예 없고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그 대부분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는데 일단 뭐 더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뭐 학교 선택 이유 이런 건 하는데 근데 대부분 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인터뷰 시간이. 근데 그 부분에서 너무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다른 그 외적인 부분들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어필하고 그리고 꼭 나중에 거의 막판에 약사 관련 시나리오를 질문 한 3개 정도를 해요. 그러면 그 오히려 그 질문에서 더 길게 대답하고 더 알맞은 답이라는 건 없지만 최대한 그 다 요구하는 것들을 대답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파운데이션 하면서 아까 그 파운 스킬 부분 하고 이제 본인 따로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하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영어 스피킹 스킬이 그렇게 좋겠지는 않아서 특히 당황을 하면 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문법도 다 틀리고 그러면서 그냥 거의 단어를 뱉는다? 약간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진짜 다 중요하지 않고 일단 최대한 자기 어필 그냥 말을 못하고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좀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네. 사실 학교에서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그리고 UEA랑 노팅엄 인터뷰에서는 과학 관련 질문들이 있었어요. 과학은 케미스트리 관련이요? 네, 케미스트 이제 화학이랑 생물인데요. 일단 UEA 같은 경우는 인터뷰 내에서 질문을 하지 않고 인터뷰 전에 이제 무작위로 그룹을 짜주고 거기서 약간 그 게임처럼 그 직접 이렇게 하는 세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 막 열쇠를 풀어가는 세션인데 그래서 그 이제 그게 한 다 질문이 다 과학 관련이었고 노팅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준이 있었어요. UEA보다는. 근데 그 이 부분들은 다 배웠던 내용에서 응용된 거여서 네 그냥 배우 공부를 고,
배우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은 충분히 대답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정님 같은 경우는 아스턴하고 이스트 앵글리아는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노팅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인터뷰 보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준 같은 경우 노팅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수학 시험을 간단하게 보기도 했거든요. 아, 네네. 하정님도 혹시 그때 진행했었나요, 수학 시험? 네, 그 노팅엄에서 봤던 시험 중에 수학 시험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과목 중에 Introduction to Pharmacy Skill이라고 네. 그때 매일 일주일 한 번씩 네. 그 계산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옵셔널 시간인데 네. 저는 그냥 매주 참여를 해서 거기에 그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좀 그냥 단순한 계산 같은데 약간 단위라던가 이제 그 약학적인 오지, 그런 네, 온스 뭐 이런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참여했어가지고 네, 네, 도움을 많이 그거를 조금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긴 한데 네네네. 사실 약대 인터뷰에서 나오는 수학 시험은 사실 되게 난이도는 난이도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 인투에이를 가시는 분이라면 네. 그 Introduction to Pharmacy Skill 과목에서 그 수학 세션이 있는데 그 부분 참가하시면은 충분히 네,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